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후! 오늘 하루 쉬는 날인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직 여름이 제대로 오지도 않았는데 my girl is crying. 여름 시즌 내내 반팔 티셔츠만 입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눈에 예뻐 보였던, 실물이 궁금했던 반팔 니트 대량 리뷰 편입니다. 자, 그럼 제 눈에 예뻤던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첫 번째는 세컨 모노로그의 워싱 라운드 피셔맨 케이블 하프 니트입니다. 워싱 니트! 코튼 백으로 부드러우면서 매트한 터치감으로 쾌적한 느낌의 원단감이고, 워싱이 야물딱지게 들어가서 빈티지한 감성도 스멀스멀 내주고요. 적당히 얇은 두께감이지만 비침이나 툭튀는 케이블 짜임이 살짝 막아줘서 좀 안전한 편입니다. 케이블 짜임이 큰 놈, 작은 놈 반복되어주면서 가운데 부분은 하트 짜임으로, 니트 즐기는 듯한 느낌용으로 추천드릴게요. 코튼 특유의 툭 떨어지는 실루엣에 어깨 라인이나 품은 여유로우면서 기장감이 살짝 크롭한 편이라 다리 길어 보이는 핏감입니다. 밑단 립은 널널하게 풀려있기 때문에 티셔츠랑 툭 걸치기 좋아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딥 블루와 그레이가 마음에 들었는데, 두 컬러 다 워싱이 잘 먹어서 빈티지한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캐주얼하게 데님 팬츠랑 매칭해주면 그냥 티셔츠를 매칭하는 것보다는 코디가 재밌어지잖아요? 반바지, 볼캡 등을 활용해서 확실히 캐주얼 편한 스타일링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유니온 블루의 하드 트위스트 컴포트 폴로 니트입니다.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 하드 트위스트 코튼백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매트한 터치감이라 쾌적하게 입기 좋은 원단감이고, 강연사 특징이 탄탄하면서 깔끔한 터치감에 보풀이 덜 올라온다는 거. 적당히 얇은 두께감의 니트로 적당히 탄탄함도 있어 체형 보완 은은하게 되고, 툭티 비침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한 편이다. 적당한 기장감에 루즈한 실루엣으로 편하게 착용하기 좋고, 밑단과 소매 립짜임도 적당히 쫀쫀하니 밑단 너입한 듯한 연출도 가능. 깔끔한 카라의 버튼식 스타일이라 학생에서 직장인 분들까지 두루두루 활용하시기 좋을 스타일이에요. 총 5가지 컬러웨이로 담백하게 손에 자주 갈 블랙과 차분하면서 브라운기가 오묘하게 놀아주는 머드도 성숙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먼저 직장인분들 활용하시기 좋은 깔끔 담백한 코디, 여기 안경 같은 거 써주면 여름에도 지적인 향기 스멀스멀. 또 은근 요런 스타일이 반바지랑 캐주얼하게 매치해도 예쁘거든요. 담백한 스타일부터 캐주얼까지 가능.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노이어의 부클 V넥 하프 니트입니다. 요거 잘 입으면 섹시할 것 같았어. 코튼 나일론 혼방에 부클 원사로 적당히 매트한 터치감, 부클 특유의 쫀쫀하면서 퐁숑퐁숑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또 이 잔디처럼 스멀스멀 올라와 있는 텍스처감으로 확실히 티셔츠 입는 거랑은 다르다. 텍스처감 때문이지 실제로 두께감은 적당히 얇은 편이어서 니트는 또 에어컨 밑에서 바람 슝슝, 은근 티셔츠보다 추울 때 많다. 그리고 밝은 컬러 입을 때는 스스로 항상 셀프 체크 부탁드릴게요. 몸을 따라 감겨주는 실루엣에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 밑단은 적당히 쫀쫀한 스타일로 몸 좋으신 분들이 입어주시면 좀 강조가 될 느낌? 핏도, 아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핏도 핏이지만 그 V넥 구간이 적당해서 너무 깊지도 얕지도 않은, 절대요. 핏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여름을 위해서 운동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요런 니트 이제 티 난다는 거지. 활용하기 좋을 아이보리 블랙 두 가지 활용도 좋을 것 같네요. 블랙은 흑청 데님 하나 꺼내 입어주면 데님이 갑자기 섹시해지는 매직. 개인적으로 여름에 밝은 톤으로 코디해주면 시원시원해 보여서 좋은데, 여기에 액세서리 같은 걸로 포인트 주면 센스 있잖아.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MMIC의 스테이블 폴로입니다. 레드 포인트 드루아. 코튼 나일론 혼방에 부클 원사로 적당히 매트한 터치감에 쫀쫀한 느낌이 있는데, 앞서 보신 제품보다 퐁숑퐁숑함이 덜한 대신 좀 더 얇은 원단감, 텍스처감은 잔잔하게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적당히 얇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3의 눈, 이거 알아서 셀프 케어 부탁드릴게요. 살짝 축 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밑단 입짜임이 얇고 여유로워서 티셔츠처럼 편안하게 입기 좋은 니트입니다. 요즘 트렌드인 럭비티 스타일의 니트로 얇은 스트라이프 두 줄이라 신경 쓴 느낌 주고, 카라 배색 포인트, 캐주얼한 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니트예요. 블랙은 깔끔하게 화이트로, 레드는 생각보다 실물은 적당히 톤다운 됐고, 누리끼리한 스트라이프와 배색 신경 쓰셨다 쓰셨어. 요런 깔끔한 팬츠랑 매칭해서 감성룩 느낌 내주기에도 너무 좋고, 상큼 발랄한 느낌으로 입는 것도 너무 예쁜 거지. 뭔가 연한한 느낌인 거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애프터프레이의 자카드 스트라이프 립 크루넥 하프 니트입니다. 팝업에 방문했을 때 예쁜 니트들 많았지만 제 취향은 요거. 코튼 아크릴 혼방으로 부드러움과 적당히 매트한 느낌이 동시에 느껴지는 터치감, 적당히 얇은 두께감에 자카드 패턴이 잘 활용되어 있어서 화이트 컬러 비침 정도만 케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히 크롭하면서 살짝 동글동글한 실루엣으로 뱃살, 팔뚝살 살짝 커버해주면서 뽀짝한 핏감이에요. 밑단 립자임은 엄청 조이는 느낌 없이 편안했고 립자임 부분에 스트라이프 배색 디테일 참 좋아. 뭔가 이런 작은 디테일로 귀여움이 느껴진다랄까? 또 자카드 특유의 입체적이고 분위기 있게 들어가준 무늬들로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 전체적으로 살짝 프레피하게 활용해주면 예쁠 니트로 추천드릴게요.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네이비는 프레피한 느낌 많이 돌고 화이트, 레드는 포인트로 귀염뽀짝한 느낌. 요런 건 생지데님과 매트해서 담백한 듯 캐주얼한 느낌 주기에도 좋고 반바지와 귀엽게 코디해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마지막은 맨인정글의 멀티크로셋 니트 셔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리조트 느낌, 에스닉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니트가 있더라고요. 코튼 백 매트하면서 쾌적한 원단감에 오늘 보여드린 니트 중 두께감이 살짝 있는 편이라 툭티 비침 디펜스 확실하고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에 탄탄한 원사로 체형 보완까지 챙겨주고 밑단짜임도 널널하니 반팔 셔츠 입는다는 감성으로 버튼식 카라 반팔 니트로 채워서도 풀어서도 연출 가능하기에 이런 건 여행 갔을 때나 특히나 바닷가 갔을 때는 안에 티셔츠 없이 막 크로셋 펀칭 디테일이 두 개의 다른 조직으로 반복되어주는데 에스닉한 무드를 딱 풍겨주면서 클래식한 느낌도 주고 전체적으로 좀 우아한 리조트 룩. 요 구멍 크기 자체가 크진 않아서 맨살에도 가능하겠지만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나시나 티셔츠 위에 걸쳐주시는 거죠. 나트랄! 총 세 가지 컬러웨이로 누런기 많이 빠진 샌드 베이지와 좀 진중하고 클래식한 맛 내주는 네이비 컬러 추천드릴게요. 이너로 나지 하나 입어주고 밝은 컬러 팬츠 매칭해주면 바로 에스닉한 휴양지 감성. 깔끔하게 네이비 화이트 조합으로 클래식한 느낌이지만 니트 감성 챙겨주는 거죠.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름에도 꾸민 듯한 느낌을 주는 반팔 니트들 제가 궁금했던 제품들 리뷰해드렸는데요. 우리 여름 내내 티셔츠만 주구장창 입진 말자. 특별한 날만큼은 우리를 너무 내려놓지 말아야 돼. 왜냐면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거든. 자, 이런 말도 뱉었으니 여러분들 책임져야겠죠? 오늘 추천드린 니트들 이벤트 준비 완료!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내부 카페를 확인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전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여름에도 예쁘게 꾸밀 아이템들 웬만하면 할인 뚜까 많이 많이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My girl is crying!